질문이 기대되는데요? 이것처럼 강화도 쌀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요. 여기다가 더해서 친환경 쌀로 만든 쌀은 더 우수하지 않겠어요? 내 농사에 관한 좋은 말씀 많이 담아주세요. 한성희 농부님 이 마이크 받아주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친환경 쌀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여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초록통 쌀로 만든 쌀음료라든지 초록통 쌀로 만든 죽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록통 쌀이 무엇인가요? 초록통 쌀은 벼가 익기 전에 녹색 상태에서 수확하는 쌀입니다. 쌀 자체가 은은한 초록 빛깔을 띠고 있어서 초록통 쌀이라고 합니다. 아, 초록통 쌀 저도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럼 자리를 옮겨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장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록통 쌀을 생산하고 초록통 쌀로 만든 죽 가공을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한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을 이장, 그리고 인천 친환경 농업협회 사무처장, 마을의 영농의 농업회사법인 강화드림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친환경 농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기존에 이제 관행 농사를 2년 정도 짓다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 친환경 농사는 8년 차입니다. 성인 이후에 대부분을 농업과 함께 하신 거네요? 실제로 저는 20살 되고 나서부터 농업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고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곧바로 현장 농업에서 종사하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농업의 길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의미 있는 일을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어떤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농업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자라면서 계속 접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문득 제가 앞으로 농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런 사고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준비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안에서 질문 두 개를 뽑아서 한번 본격적인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기대되는데요. 어떤 계기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관행 농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행 농사를 짓다가 제가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어떤 농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건강과 안전과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다가 또 우연찮게 초록통 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초록통 쌀을 재배하는 방법과 그리고 초록통 쌀로 어떤 또 제조와 가공을 해서 다른 제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HMR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간편식을 선호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간편식, 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죽을 만들게 되었고 저희 그 초록통 쌀을 만든 죽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알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있어요? 우연찮게 같이 농사를 짓는 친구가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 당시에 농사는 이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는데 농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제 회사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친환경 농사로 생산된 쌀을 수매해서 그걸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강화라는 지역에서 친환경 농사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제 난 왜 몰랐지? 나도 같이 한번 접해서 좋은 걸 한번 취해보자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법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일말의 고민도 없으셨나요? 고민이 많았죠. 이거 친환경 농사를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하면서 좀 많이 접해본 거예요. 친환경 농자재를 어떻게 수급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친환경 인증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에 판매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 어떤 법인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인을 믿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초록통쌀을 우리나라에서 처장님만 지금 생산해내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 초록통쌀이 어떤 거고
그리고 일반 쌀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벼가 익기 전에 녹색 상태에서, 즉 황금벌판으로 되기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전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벼를 잘라서 증숙 가공을 합니다. 일반 쌀에는 없는 비타민C라든지 그 기타 필수 영양 성분이 그 초록동 쌀에는 나와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나오고 우수한 영양 성분을 그 초록동 쌀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동 쌀을 가공하는 그 기계 장치에 대한 특허를 지금 출원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는 그 초록동 쌀로 부드러운 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쌀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강화도에서 재배된 쌀만의 특징이 있나요? 쌀뿐만이 아니라 여러 농산물이 일교차가 심해야 맛이 좋고 이제 브리스가 이제 높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강화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당도를 높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면이 바다다 보니까 또 바닷바람이 불어요. 또 해풍의 영향, 그리고 토양의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쌀맛을 결정하는 데 좋지 않나. 이것처럼 강화도 쌀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요, 여기다가 더해서 친환경 쌀로 만든 쌀은 더 우수하지 않겠어요? 네, 차장님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재밌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네, 먼저 친환경 농업인들은 좀 올바른 농사, 그리고 양심을 좀 지키는 그런 바른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품종을 잘 정하고 그 품질을 또 올리기 위해서는 그 화학비료, 특히 질소비료를 저감하는 농사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수화 품종이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재배하기도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좀 노력을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처장님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해주시는 소비자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하게 만들려면 역시 소비자분들이 소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곧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같이 겸하면서 소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릴레이 인터뷰에 공식 질문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차장님에게 친환경 농업이란 무엇인지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세요. 아버지의 꿈입니다. 왜 아버지의 꿈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저희 아버지의 꿈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 꿈을 좀 대변해서 그 나아가는 어떤 그런 꿈을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 의미는 저희 이제 후손들이 앞으로 이 건강한 지구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같이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 처장님 이런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갈 지역을 처장님께서 직접 정해주실 건데요. 일단 오늘이 무려 10번째 지역이거든요. 남은 지역이 경북과 충남 이렇게 두 곳이 남아있는데, 이 판에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 하나 떼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초록통 쌀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경북 청송입니다. 근데 혹시 경북 청송에는 어떤 친환경 농업인이 계신가요? 경북 청송에는 친환경 쌀과 팝콘 옥수수를 재배하시는 김진강 회장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팝콘 옥수수 하니까 되게 생소하고 정말 좀 기대되고 좀 재밌겠는데요? 청송에 계시는 김진강 회장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마이크를 전달해주세요. 청송에 계시는 김진강 회장님, 저랑 같은 또 친환경 쌀 품목을 하셔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강 회장님, 이 마이크 받아주세요.